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주 뜨겁네요. 거의 도이스텝에서 다 갈릴 텐데 제가 16초, 23초 이렇게 2, 3위등이랑 이렇게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어필에서는 뭐 한없이 퍼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긴 하니까 또 두 분이 되게 클라이머 체형이세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열심히 정신줄 잡고 최소한 그들이랑 멀어지지 않게 같이 피니시 하는 거 더 좋은 거는 제가 그냥 앞서 그냥 나가는 거죠. 1시간 파티 화이팅! 화이팅! 2024 뚜르드 CMU 최종 순위를 뒷바꿀 수 있는 소미 피니시의 스테이지 3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 서명을 하고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요. 스테이지 3는 특별히 전날 남자 엘리트 종합 1위를 차지한 장경모 선수와 한 라인에 섰어요. 타국에 와서 한국 선수가 이렇게 둘이나 제일 앞에 서다니 그것도 장경구 선수와 함께 말이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스테이 3는 치앙마이 대학교를 출발해서 약 30km의 평지를 왕복한 뒤에 도이스텝 정상까지 약 15km를 달리는 총 75km의 코스인데요. 오르막 실력에 따라 큰 시간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서밋 피니시라서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코스입니다. 치앙마이 대학교를 출발해서 약 2km를 퍼레이드로 이동한 뒤에 카테고리별로 리그룹해서 본격 레이스를 진행했는데요. 여자는 엘리트, 오픈, 35세 이상부가 모두 모여서 달렸고요. 초반 평지 구간은 낮은 강도로 천천히 진행되었고 워밍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달까요? 하지만 중간에 약간 차량 통제가 잘 안 되는 구간에서 우픈 일도 있었고요. 자, 이제 60km를 달려나왔고 본격적인 도이스텝 구간이 시작됩니다. 처음은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분이 리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순서를 넘겨받았지만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높이지 않고 로테이션을 넘깁니다. 그 뒤로 콤 저지를 입은 엘리트 선수분이 선두를 이어받았어요. 그 뒤를 바짝 누른 홀리 선수. 자세한 나이는 제가 모르는데 4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현재까지 콤 저지를 입고 있기도 하고 사실 치앙마이 대부분 오르막 구간에 1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르막에 굉장히 강한 선수라서 스테이지 3에서 이 홀리 선수를 가장 주시하면서 달렸어요. 브이스텝이 초반에는 그렇게 경사도가 높지는 않은데 코너를 지나면서 각변화가 있을 때 조금씩 힘을 쓰게 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뒤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평지까지는 무난하게 잘 따라오던 다른 여자 선수들이 코너를 지날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자, 이번에는 홀리 선수가 앞에 섰습니다. 높지 않은 강도로 적당히 끌면서 로테이션을 빠르게 저에게 넘겼는데요. 제가 홀리보다 종합시간을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홀리가 열심히 끌 필요는 없죠.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요. 도이스텝 중반 구간에 홈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인터벌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힘을 아끼기로 합니다. 네, 다시 로테이션을 받는 콤저지의 엘리트 선수와 그 뒤에 35세 이상 카테고리의 선수 이분도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잘 따라 붙으시더라고요. 이분 자전거에 스템에 큐시트도 적어놨었는데 정말 열정이 어마어마해 보였어요. 다리도 근육이 장난 아니죠. 사실 저는 도이스텝에 진입하자마자 한 역치 정도 되는 파워로 꾸준히 페이스가 올라가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진짜 이렇게 끝까지 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오르막이 뭐 한 15km 정도로 길기도 하고 마지막 스테이지여서 다들 힘든 건지 어쩐 건지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가 생각보다는 훨씬 낮았기 때문에 아 처음에는 내가 그룹을 찍고 끝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이제 다른 오픈부에 2, 3위 하고 있는 경쟁자분들이 클라임에 강하다는 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자 참자 하면서 페이스를 높이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페이스가 살짝 올라가는 순간에 뒤에서 치고 나오는 주타마스 선수,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선수도 시야에 둬야 됩니다. 클라임 정말 잘하게 생겼죠? 실제로는 더 늘씬늘씬하고요. 지금 콤저지를 입은 엘리트 선수의 리드 아래 오픈부 1, 2, 3위가 모두 그 뒤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로 계속 진행되던 와중에 여자 35세 이상 카테고리 한 선수가 페이스를 갑자기 올립니다. 도이스텝 중반에 위치한 콤 구간을 먹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오픈부 2, 3위의 선수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콤 구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왼쪽에서 어택하는 주타마스 선수, 콤저지를 입고 있는 홀리 선수도 바로 반응하는데요. 와 여기서 주타마스 선수가 엄청난 가속으로 콤저지를 획득했고요. 자 이렇게 콤 구간은 지났지만 피니쉬까지 가야죠.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이 오르막에 강한 두 선수가 같이 도망가면 이대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약 40초 정도 힘을 써서 두 선수와 합류하는데 성공합니다. 제가 뒤에 바로 붙으니까 얘 여기 있는데? 얘 좀 세네 뭐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껏 잔잔하게 진행되다가 크게 맞은 인터벌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회복에 집중합니다. 자 이제 피니쉬까지 7km 정도가 남았고요. 아 진짜 길죠. 홀리 선수의 리드 그리고 제가 이어봤습니다. 끌고 로테이션 넘기려고 파닥하고 뒤에 봤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인터벌에서 회복을 하려는 건지 다들 뭐 앞에서 끌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러면 저도 강하게 끌 필요가 없죠. 저는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홀리 언니가 그래도 로테이션을 받아주네요. 하지만 언니가 엉덩이를 들 때마다 파워가 빡빡 실리는 게 보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심박수.
보이스텝 4원에 올라가기 전에 아주 가파른 코너 구간이 있는데 왠지 오르막에 강한 홀리 언니가 그 구간에서 어택을 칠 것만 같아서 바짝 따라붙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구간에서 딱 인터벌을 치는 홀리 언니. 380와트 정도까지 찍으면서 따라 붙습니다. 한번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밀어붙이는 홀리 언니. 여기서 떨어뜨리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 종합 순위를 지킬 수 있는 저로서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왼쪽에 상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도이스텝 사원에 도달하는데요. 여기서부터 4km를 더 가야 피니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도로 오른쪽에서 한 번 더 가속하며 나오는 주타마스 선수. 저도 300W 정도 전후로 가까이 쓰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네요. 10%가 넘는 경사도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비행을 시도하는 주타마스 선수. 저와 홀리 둘 다 열심히 밟고 있는 상태인데 저 거리가 멀어져서 진짜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거 잡을 수 있나? 쪽에서 홀리를 지나치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약간 심박페이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앞에 보면서 달리는데 이제 주타마스 선수는 제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도 않은지 계속해서 거리를 벌리더라고요. 물론 힘들지 않지는 않겠죠. 이게 이 선수한테는 회심의 일격이었을 거예요. 진짜 여기서 시간차를 뭐 크게 벌려서 저랑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야 얘가 추격 의지를 잃고 본인이 이제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요. 저도 여기서 정신을 더 차렸어야 했는데 품 구간에서 한 번, 급경사 구간에서 한 번, 그리고 사원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인터벌을 맞고 점점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 오토바이 타신 분은 치앙마이에서 거주하면서 사이클 투어를 운영하고 계신 한인 라이프님인데요. 제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사진과 영상을 감사하게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지만 오토바이 잡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줄이고 싶지만 다리가 점점 잠겨가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자비 없이 계속 10%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서 따라오던 홀리 언니와도 간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의 파워가 점점 떨어지는 사이 뒤에서 투어를 하는 홀리. 앞은 많이 멀어져서 보이지도 않고 이제 홀리마저 놓치면 순위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힘내야죠. 하지만 정말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아, 좀 더 집중하고 버텼어야 됐는데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좀 후회되기도 하고 좀 더 집중하고 힘쓸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상황으로 또 돌아간다면 똑같이 막 몸 비틀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달려오다 보니까 드디어 마지막 1km가 남았다는 표지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가팔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야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반대편으로 내려온 선수들은 피니쉬를 한 남자 선수들인데 이 점심 식사랑 시상대가 준비된 장소가 살짝 내려가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선수들이 이렇게 막 내려오고 힘내라 뭐 이러니까 아 오히려 힘이 살짝 빠지는 거 있죠. 나는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 이제 500m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짜야죠. 몇 초의 시간을 잃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당겨야 됩니다. 정상에서 먼저 도착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고댕댕의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 힘을 짜보는데요. 아, 근데 제가 1초의 시간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왼쪽에 헬기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를 갑자기 혼동을 하고 갑니다. 아, 제가 봐도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해서 피니쉬 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들어가. 피니쉬. 소감 어때요? 약간 팀플레이 당한 것 같습니다. 팀플레이요? 어택을 맞았습니다. 아, 네, 진짜 잘 타네요.
아, 왜 길을 잃어? 아, 서로 그래도 수고했다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스테이지 3는 4km의 비에이를 시도했던 주타마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고 2위는 홀리, 제가 3위를 했습니다. 종합 순위로는 도이스텝에서 역시나 큰 시간을 벌어낸 주타마 선수가 1위, 그리고 제가 홀리와 단 2초 차이로 2위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종합 1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의 첫 여성부 스테이지 레이스로는 좋은 경험이었다 할까요? 네, 이 대회 뛰고 나서 자전거가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국내 대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실력 있는 여성 선수들이랑 같이 타면서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열심히 타는 사람이 많구나 알리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실까죠? 치앙마이에서의 3일간 스테이지 레이스 뚜르드 CMU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사이클링 미소였습니다.